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의 쓰리텍의 타임머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역시 흥미진진한 영상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바로 프로포즈와의 대결, 밸런스 게임 3탄. 네, 바로 1982년 50원 무광 프로포즈와 대 2020년 50원 무광 프로포즈와의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물 조화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 이 주화가 1982년 무광프로프 50원 주화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화는 바로 2020년 50원 무광프로프 주화가 되겠습니다. 자, 뒷면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 주화들인데, 자, 이 주화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또 현재 NGC에는 이 무광 프로포 주화들이 얼마나 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런 면도 알아본 다음에 디테일하게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의 수입세계 타임머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프로프조아의 밸런스 게임 제 3탄, 1982년 50원 무광 프로프조아와 2020년 50원 무광 프로프조아에 대한 비교 분석 영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좌측에 보이시는 82년 50원 무광 프로프조아가 요거죠. 자, 그리고 우측의 것은 2020년도 발행된 50원 무광 프로프 조화입니다. 자, 일단 도안 자체는 일단 차이가 있죠. 82년 같은 경우는 부도안이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신도안이기 때문에 벼이삭의 모양과 그다음에 50원이라는 글씨체가 전혀 틀립니다. 아, 좀 더 요거를 디테일하게 한번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도안의 50원은 상당히 보안 자체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뭐 1원짜리서부터 100원짜리까지 모두 구도안들은 디자인이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주화 같은 경우는 NGC사에서 69등급을 받았습니다. 프로프 울트라 카메오라고 해가지고, 이 울트라 카메오라는 그 내용은요, 바닥면하고 그 다음에 이 아트웍 부분에 도안 부분하고 극명하게 이렇게 유광과 무광이 이렇게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울트라 까메오라는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1982년 한국은행 50번이라고 무광과 유광의 차이점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죠. 82년 그 프로프 주화 같은 경우는 좀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사실 70등급의 그 퍼펙트한 그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은 주화입니다. 네. 69등급 뭐 괜찮은 점들로 아주 선방한 등급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요 주화는 2020년에 나온 프로프 주화인데 신도안이고 벼이삭의 모양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70등급이 나왔습니다. 울트라 까메오 해가지고 70등급이 나왔고 최고의 등급이죠.
자, 뒷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면은 네, 이렇게 2020, 50 해가지고 한국은행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래도 뭐 일반 민트주화에 비해서는 정말로 이 무광프로프 주화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주화 같습니다. 자, 현재 NGC사에 등록되어 있는 82년 무광프로프 주화 같은 경우는 예, 109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극소량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69등급은 그 중에서 50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예, 이 주화입니다. 50개 중에 한 개가 요 주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같은 경우는 NGC사에 현재 50원 무광풀프 주화가 등록된 게 3,852개가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요 주화처럼 70등급이 등록되어 있는 주화는 3,112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게 한 개라는 말씀이죠. 잠깐 그럼 관련 영상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사진 한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GC 자료도 보시고요. 자, 아까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관련된 디테일한 자료들 보시니까 수집에 좀 참고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광프루프 주화의 밸런스 게임 3탄 50원 주화의 대결, 예, 82년 50원과 2020년 50원의 무광프루프 주화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회가 되신다면 한 점씩 꼭 한번 수집을 해보시면은 수집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본 예, 무광프로프 주화의 밸런스 게임 3탄 예, 50원 주화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자, 무광프로프 주화들은 정말 일반 현행 민트 주화에서 느낄 수 없는 퍼펙트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이 시간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무광프로프 주화의 밸런스 게임 4탄, 예, 바로 10원 주화의 대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예, 무광프로프 10원 대 2020년 무광프로프 주화의 밸런스 게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와 아직까지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무료 구독. 그 다음에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이 또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예,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더 흥미진진한 예, 이야기로 영상 제작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 해주면 슬퍼할 거야.